안녕하세요. 박문호입니다. 오늘 굉장히 날씨가 좋네요. 딱 바이크 타기 좋은 날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베스파를 타고 강화도에 가기로 했습니다. 강화도 당일치기 여행을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졌습니다. 더 많이 시원 좋겠네. 오토바이가 잠시 수명을 다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아까 좀 악셀을 세게 당겼는데 지금은 완전 저속주행으로 가겠습니다. 천천히 가겠습니다. 침착한 대처로 인해서 이렇게 강화도의 육성 즐깁니다. 네, 여기는 저는 여기 루지 타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가 코스가 두 개가 있다고 해서 2회권으로 발권을 했습니다. 아이지. 당연히 특대. 여기 곤돌라에 탔습니다. 요런 느낌인데, 요런 느낌. 오! 오, 여기가 코스고, 오! 생각보다 사람 꽤 있네. 오, 무서워. 바로 안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들 앞에 보시면 네모난 스티커 보이실 거예요. 1번부터 6번까지 눈으로만 한 번씩 읽어주세요. 자, 방향 전환은 자전거 핸들과 동일합니다. 핸들 오른쪽 왼쪽 돌려볼까요? 오른쪽 왼쪽 좋습니다. 출발하실게요. 즐거운 시간 되세요. 출발입니다. 알겠어. 스피드. 재밌다. 갑니다. 오토바이보다 재밌어. 끝났어. 네, 저는 이제 루지를 탔고요. 이제 다음 코스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루지 꿀잼. 루지 대유잼. 지금 가는 코스는 강화도의 전등사라는 곳인데요. 거기 가서 심신의 안정을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이렇게 절에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평일에 여행하는 장점은 딱 하나인 것 같아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너무 붐비지 않아서
좀 더 여유롭게 즐길 수 있다는 그런 점이 참 매력적입니다. 좋구만. 절 지금 들어갔다가 쓱 한 바퀴 돌아보고 지금 다시 내려오는 길인데, 여기 전등사에 템플스테이를 또 하고 있네요. 나중에 템플스테이를 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일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의 마지막 코스인 동막대면에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동막대면에서 지금 온도가 어떤지 오늘 코스를 하러 여기 동막해변에 왔는데 지금 뻘입니다. 썰물이라 그런지 지금 물이 없습니다. 그렇네요. 온 김에 저희 갈매기라도 괴롭히고 가겠습니다. 네, 슬슬하네요. 원래는 저희 동막 해변에서 입수하는 걸로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뭐 이런 날도 있네요. 다음에는 썰물 이런 것도 잘 시간을 맞춰서 완벽한 영상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찜찜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지금 오토바이가 퍼졌습니다. 집까지 가려면 한 30km 정도 남았는데. 네, 이렇게 지하철에서